먼저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백두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천지에는 2억 톤의 물이 양강도와 함경도 일대를 모조리 휩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백두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백두산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배눈과 함께 얼어붙은 천지를 뚫고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지에 갇혀있던 물이 터져나오면서 순식간에 함경도를 휩쓸었습니다. 폭발 하루 만에 서울 상공을 뒤덮은 화산재. 태양도 사라지고 화산재만이 눈발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 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이어집니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 대지는 정말 낮이 사라지고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막대할 걸로 호흡기 질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째 학교는 교문을 열지 못했고 서울 근교의 공장에서는 일제히 기계가 멈췄으며 공항도 항만도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추위와 산성비에 초목은 잎을 피우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국내산 채소를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수입산 채소값도 연일 폭등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백두산이 천년 전 규모로 다시 폭발한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을 과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천년 전, 백두산의 폭발로 생겨난 것이 천지입니다. 둘레만도 13.1km, 축구장 14개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죠.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 중 하나입니다. 천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후석. 유리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무게가 가볍고 또 기공이 많아 부서지기 쉬운데 폭발성이 강한 화산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봉우리에서 관측되는 부석층은 75m. 일본 북해도의 부석층이 5cm라고 하니 천년 전 어마어마했던 폭발의 위력을 직감할 수 있죠. 고려사 종종 원년의 기록을 보면 천년 전 백두산의 폭발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은 해 일본의 역사서인 흥복사 연대기에도 백두산 폭발로 추정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서에도 화산 분화를 암시하는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태종실록에는 동북면에서 재가 비처럼 내리다라고, 선조실록에는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렸다, 현종실록에서는 함경도 명천 지역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문헌을 통해 백두산이 10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분화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마지막 분화가 1903년에 있었다는 것이 청나라의 역사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1903년으로부터 현재 100년이 지난 시기고 또 1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것으로부터 11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두 주기가 겹치는 가까운 장래에 백두산이 분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두산만이 끊임없이 달아오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근에 일본의 그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판이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 700km 하부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위 멘틀 열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분출구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중국 지질 연구소에서는 백두산 아래 네 개의 마그마 방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네 개의 마그마 방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백두산에 에너지를 공급해 온 것입니다. 백두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의 역사를 지닌 화산입니다. 과거의 재앙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그 재앙은 천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를 채우고 있는 20억 톤의 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백두산의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두산에 쌓여있는 화산재 퇴적물들입니다. 백두산의 퇴적물들은 손을 대면 부서질 정도로 약한 상태. 게다가 거의 40도에서 50도의 경사를 갖고 있는 백두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시속 100km의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20억 톤의 물이 시속 100km로 퇴적물들을 쓸고 내려온다면 사상 초유의 라하르, 즉 토성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두산 화산재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에 머물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의 기온이 1년 내내 최고 2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화쇄류의 융단 폭격,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라하르, 거대한 자연의 위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느냐, 재앙을 예측하고 대비하느냐, 그 차이가 비극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숨죽여왔던 백두산. 백두산이 천년 전 규모로 폭발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